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이죠. 600권으로 되어 있고 390품, 18공 사상으로는 대반야바라밀다경 제7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대반야경의 600권 가운데 577번째 권이 바로 소경전으로 하고 있는 금강 반야바라밀다경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연장 스님이 600권 반야경을 함축해서 268글자 또 마하자를 집어넣으면 270자로 만든 반야심경이 바로 주체가 이 반야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6권 상품 3에 대해서 살펴보다 끝났는데요. 자, 반야바라밀다경이다 하는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학은기 중생이나 성문 연각 중생은 해당이 안 되죠. 반야는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아공, 법공, 구공. 이러한 공한 이치로 바라밀다, 피안에 이르는 부처님 말씀이지요. 그러면 왜 성문연각은 안 되느냐? 성문연각은 법집에 빠져 있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 사법인, 육바라밀 뭐 이러한 법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기 어렵고, 학은기 중생들은 맨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절하고 읽고 쓰고 하기 때문에 바로 있다라고 하는 상에 빠져서,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는 상에 빠져서 도저히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그래서 보살 마하살의 자격이 돼야, 보살의 자격이 돼야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수 있다. 보살이 되려면 바로 아공, 법공, 구공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공안 이치로 저득에 이르는 방법의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대반야바라밀다경 또 대품반야경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바라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량미촉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전부 육근 육경 육식의 작용 18개가 다 공하다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공하고 12연기법도 다 공하다. 12연기법을 추구하는 그런 불자들은 연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사성대 팔정도를 추구하는 그런 중생들을 우리는 성문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그 12연기나 사성대 팔정도는 바로 공안 이치를 배우기 위한 단계에서, 자, 법화경에서도 성문, 연각, 보살의 지위를 설정해 놓고 결국 불승에 오르는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문연각 보살의 지위는 본래는 없던 거예요. 근데 전부들 학은기 중생들에서 아공, 아소공을 깨우치게 해서 성문과 연각에 이르게 하고, 성문과 연각에서 사성대팔정도 12연기법을 깨치고 나면 다시 그러한 것도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서 보살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게 하기 때문에 육근, 육경, 육식, 또 무고진멸도,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도 다 공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문연각에서 육바라밀을 행해서, 육신통을 행해서 보살이 되는 지위에 육바라밀도 역시 전부 공한 것이다. 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는 있었던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얻으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치를 배우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장 반야바라밀에도 보편적으로 공하다거나 공하지 않다거나 뭐 무원화되거나 유원화되거나 또 항상화되거나 항상하지 않다거나 이런 데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이 보시바라밀다가 원이 없다, 무원이죠. 없다고 집착하지 않고, 우리는 자
전부 구할 것이 있어서 절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절에 가서 구할 것이 있다. 있다라고 한 사관에 있기 때문에 절하고 빌고 기도하고 읽고 쓰고 참선하고 천도제 지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할 것이 없거든요.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이무소득고 보리살태. 자,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리살타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구경 열반에 들게 되고 또 화엄경 법성계에도 보면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 깨뜨려라는 이야기예요. 망상의 식을 깨뜨려라. 자, 우리는 흔히들 뭐 망상이다라고 하면 필요 없는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망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망상은 아니비설신이가 색성냥 미촉법을 보고 색, 빛깔이죠.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를 보고 좋다, 나쁘다, 뭐 크다, 작다라고 하는 분별심에 끌려가는 걸 전부 타파하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죠. 바로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 뭐 이런 것들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고 우리가 결국은 얻을 것이 없다. 왜?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한 본성은 얻을 것이 없어요. 잃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공화되거나 공하지 않되거나 항상 안 되거나 항상하지 않되거나 뭐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러한 보시바라밀다가 원이 있다. 유원. 그러나 또 원이 없다. 무원.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얻을 것이 있다, 없다, 그죠? 라고 하는 사. 하근기 중생들은 얻을 것이 있다라고 가서 절에 다니면서 빌고 쓰고 하지. 하지만 중근기 중생들은 성문과 연각은 중도에 돌아가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는 이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들이 얻을 것이 있다, 또 중근기 중생들이 얻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않는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한 방편으로서 있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얻을 것이 없다라고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다가 원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얻을 것이 있다라고 집착하지 않으며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끝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들은 있는 줄 알고 추구하지만 또 중근기 중생들은 중도의 도를 도둑해서 없다라고 추구를 해요. 법이 있는데 법에서는 뭐 얻을 것이 없다라는 이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뭐 어떤 분이 그러대 공이 어떤 게 공인가요? 그러는데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는 그 자체가 공한 것이 아니에요. 왜 공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있으면은 공이 아니죠. 공이라는 생각 자체도 없는 게 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표현을 할때 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본성도 다 공이에요. 자성도 공이에요. 다 공한 거예요. 공한데 본성이 있다. 뭐 열반경에서는 일체 중생 실불성이다 해서 누구든지 다 불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야경에서 보면 그 불성조차도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존재한다라고 한 것은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도 있고, 또한 육바라밀도 있다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는 육바라밀도 없는 것이고, 공도 공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들 뭐 본성, 자성 하지만 사실은 자성도 본성도 본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이러한 성품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고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공까지도 던져버린 이런 입장이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뭐 주장자를 던져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공하다는 생각까지 집어던지는 거. 원래 세상에 우리가 나올 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이 청정한 마음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일반 우리가 중생들은 전부 탐욕심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탐욕심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르치는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는 본래는 텅텅 비었고 또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역시 텅텅 비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 공함을 알면 다 던져버리죠. 그런 나중에는 깨달음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부처도 없는 것이다 이치를 알게 되죠. 이랬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은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공인데 왜 그러면 이따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윤선과 악인학과에서 시작해가지고 법문을 하셨느냐.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느라고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이치를 아는 게 결국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단계별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또한 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죠. 부차사리자제보살마하살수행반야바라밀다 불착내공유불착내공 비유불착외공 내외공공공 대공 승이공 유이공 무이공 필경공 무제공 산공 무변이공 본성공 자상공 공상공 인이라나 무 부차사리자 제보살 마살 수행마냐 바라밀다 불착 내공유 불착 내공 비유라 사리자여 모든 보살 마살이 바냐 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내공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고 내공이 없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내공 자 우리는 바냐심경에서 무한입이설신이 무색성량 비촉법이다라고 했어요. 육근도 육경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내공이다. 안입이설신이가 공하다고 집착하거나 공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가 육근은 공하다, 육경도 공하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공하다라고 배운 단계는 바로 뭐예요? 성문과 연각의 단계예요. 공하다, 법집에 빠지는 거죠. 법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공하다고 공하지 않다고 내공이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법이 공한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공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고 내공이 없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불착 외공 내외공 공공 대공 승이공 유이공 무이공 필경공 무제공 산공 무변이공 본성공 자상공 공상공이라 외공 육경이 공하다고 내외공 육근 육경이 공하다고 공공 공도 공하다고 공도 공하다고 대공 승의공 유의공 유의무의도 공하다고 필경공 무제공 산공 무변이공 본성공 자상공 공상공 본성도 공하고 자성도 공하고 함께하는 상 공상도 공하다. 또한 일체법공 불가득공 무성공 자성공 무성자성공유 불착외공내지 무성자성공비유라 일체법공 일체법도 다 공하다라고 우리가 배우죠. 이건 성문연각법이에요. 공함도 공하지 않음도 없어요. 보살법으로 가면 불가득공 얻을 것이 없이 공하다 또는 무성공 성품이 없이 공하다 자성공 자성도 공하다 무성자성공 성품도 없고 자성도 공하다 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자, 조주선사가 어느 제자가 물었어요. 불성이 있습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라고 했어요. 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다시 한 제자가 와서 분명히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없다라고 했어요.
이 없다라고 하는 무라고 하는 것이 조주선사의 화두가 돼서 우리도 지금도 참선 화두에 가나선을 하는데 무자화두를 놓고 많이 하죠. 무자화두를 놓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화두를 놓고 하지만 사실은 유무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유무에 있다 없다에 빠지지 말아라. 똑같은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고도 하고 정말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도 했어요. 유무에 빠지지 말아라. 불성이 있다 없다에 빠지면 성문과 연각의 중생이 되는데 유무에 빠지지 않으면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죠. 보살. 법공의 이치로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무자화두라는 것은 유무에 빠지지 말라고 무자화두를 주는 거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빠지라고 둔게 아니에요. 자, 도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랬을 때뜰 앞에 잣나무니라라고 했어요. 무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니다라고 했어요. 유무에 빠지면 성문과 연각이 돼버리죠. 유무에 빠지지 않으면 보살의 지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라고 했어요. 뭐 유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또 어떤 선사는 한참 시장에 나가서 삼을 살려고 저울질을 하는데 아 스님 큰 스님 여기 계셨네요. 도가 무엇입니까? 마세근이니라라고 대답을 했어요. 유무의 분별심에 빠지면 결국 성문연각의 중근기 중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별이 없는 그런 이치를 지니기 위한 답으로서 마세근이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도가 무엇입니까? 개똥막대기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유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 것이 자 유무에 빠지지 않으면 보살지위에 올라가는데 부처가 중생이다 중생이 부처다 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중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언제 깨우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지식이 허공이 깨우치는 날 너도 깨우칠 수가 있다 라고 답을 해요. 도가 어디 있습니까? 네 눈앞에 있느니라 라고 답을 해요. 전부 유무에 빠지는 것을 벗어나는 선문답으로 답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 법공이든 불가득공이든 무성공이든 자성공이든 무성자성공 있다라고 집착하지 않느니라라고 했어요. 또한 불착 내공상 불착 내공무상 불착 외공 내지 무성자성공상 불착 외공 내지 무성자성공상이라 내공이 항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공이 항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항상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이 항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외공 내지는 무성 자성공이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항상한다고도 집착하지 않고 무상하다고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삼법인 사법인에서 재행무상이라고 가르쳐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 변한다라고 가르쳐요. 하근기 중생들이 뭘 있다라고 집착하니까 그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변해가는 것이다. 무상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서 아공, 아소공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성문과 연각이 됐어요. 성문과 연각은 어떻게 돼요? 공안 이치를 배워요. 중도 이치를 배워요. 그러니까 세상은 딱 공해. 우리의 오온도 다 공하고 다 공해. 그 공한 이치에 또 빠진단 말이죠. 항상 한다라고 빠져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늘 항상 한다라고 빠져요. 그래서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상. 항상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상. 그게 바로 뭐예요? 본성이죠. 그래서 중근기 중생들은 항상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바로 상을 배워요. 그러니까 하근기에게 내 것이다라는 집착에 빠지니까 무상을 가르쳤어요. 또 중근기 중생들에는 어떻게 돼요? 본성은 항상 한다. 허공은 항상 하지 않느냐?
상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항상 한다고 집착하지도 않고 변한다고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아야 되느니라. 그래야 보살의 지위에서 반야 파라밀타를 수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하근기 중생, 중근기 중생, 그래 상근기로 가서 보살의 지위에 오르면 항상 하는 것도 항상 하지 않는 것도 없게 되죠. 근데 우리는 사법인이야, 이건 변함이 없어, 재행무상이야 하고 배운단 말이죠. 재범무아야, 열반적정이야, 일체계고야 배운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법인도 전부 뭐예요? 공이에요. 대승이 보살심으로 보면 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본성도 공으로 돌아가고 무상도 상도 항상 공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하근기 중생들한테 본성도 공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일체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재행무상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건 하근기 중생들, 중근기 중생들의 해당이 되지 상근기 중생에 가면 항상 하는 것도 항상 하지 않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공 내지는 무성 자성공이 항상 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또한 불착 내공낙, 불착 내공고, 불착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낙, 불착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고라. 내공이 즐겁다고 집착하지 않고 이건 바로 뭐예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등 일체계고에서 우리가 보살로 갈라 그러면 중근기로 갈라 그러면 뭘 깨우쳐야 돼요? 항상 하는 가운데 항상 하지 않는 상을 깨우쳐야 되고 일체는 다 고통이다 라고 하는데 고통이 아니다 락이다 깨우쳐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없다, 고정된 실체에 내가 없다 하지만 본성에 참나가 있다. 세상은 다 더럽다, 부정하다 하지만 청정한 내가 있다, 본성이 청정하다 라는 상나가정을 깨치면 보살의 지위에 오른다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내공이 즐겁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괴롭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이 즐겁다고 집착하지 않고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이 괴롭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불착 내공아, 불착 내공무아, 불착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락, 불착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고라. 자, 우리는 공하다고 배우지만 본성이 공하다고 배우지만 본성을 공한 것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육근이육경을 작용하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해요. 행복을 느낀다고 항상 행복한 거 아니죠. 불행을 느낀다고 항상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불행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데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바로 내공이 나다, 눈, 이, 코, 몸 뜻이 공한 것이 나다 또는 나가 아니다 라고 집착하지 않고 외공, 색성량, 미촉법 내지 공하다고, 나라고 집착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고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반야심경은 이미 무한입설심, 무색성량, 미촉법 없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없다라고 해서 없어요? 가지고 있잖아. 눈, 귀, 코, 입, 몸, 뜻, 색성량, 미촉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있다라고 빠지면 하근기 중생이 되고 없다라고 빠지면 중근기 중생이 돼요. 있다에도 집착, 없다에도 집착하면 결국 뭐예요? 그 집착망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화에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상을 편 것이에요. 그런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항상 하다고 또 항상 하지 않는다고 나라고 내가 아니라고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불착 내공 적정, 불착 내공 부적정, 불착 외공 내지 무성 자성 공 적정, 불착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 부적정. 내공이 적정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자 우리는 본래 안입설신이가 본성에서 청정하다라고 했어요. 청정, 적정하다. 본성은 적정하다. 그런데 적정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본성만 있을 땐 적정하죠. 근데 중생성이 들어와 버리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심이나 어떤 분별심이 들어오면 적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적정하면 남은 돌멩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외공 내지는 무성 자성공이 적정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외공 내지는 무성 자성공이 적정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불착 내공공, 불착 내공불공, 불착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공, 불착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불공이라. 내공이 공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내공이 공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이 공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이 공하지 않다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공도 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도 공. 옛날에 제가 법문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제자가 수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어요.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래 스승이 공부를 하고 오니까 어떻느냐? 예, 세상의 일체법은 모두 공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스승이 가만히 있다 목탁채로 응? 옆에 있던 목탁채로 머리통을 한 대 툭 쳤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일체법이 모두 공한 것을 공한 것이거늘 아 소리는 어디서 나왔는고 한다. 그때 깨우침을 얻어요. 공하다 하면 아 소리도 없는 거예요. 공하다는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제자가 7, 8년을 만행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스님께 인사를 하러 왔죠. 그래 그동안 네가 깨우친 것이 무엇이냐. 이론상을 다 그래요. 일체법이 모든 것이 다 공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깨친 건 없던고 했더니 바로 나무가지로 땅바닥에다 공을 딱 이론상을 그리더니 이걸 다 지우죠. 지우고서는 스님에게 합장 반백 돌아가요. 만법길 일자처지요. 하나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공이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 돌아가요. 마음으로 돌아가는 때, 자, 이때 그 전에 경어근 스님이 만공 스님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해가지고, 범어사에 있다가 수덕사로 와서 만공 스님을 테스트를 하지요. 그랬을 때 만공 스님이 깨우친 걸 보고 경어 스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랬을 때 다시 화두를 하나 주어요. 경어 스님이. 만공아, 스승이 제자한테 물었다. 지금 뭐 하고 있는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일체 뭐예요? 불위예요. 이 뜻은 무엇인고 물어요. 이게 망공스님이 대답을 못하죠. 일체 불위. 대답을 못하고 결국 나중에 경어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망공스님이 일체불이에 대한 답을 하죠. 일체불이, 일체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 일체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위든 유위든 만들지 않아요. 세상 모든 걸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걸 만들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무자귀라, 무자귀자라라. 무자기자.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사람. 만들면 유의가 되죠. 자, 여러분들 선방에서 가부좌 들고 선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아휴,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이건 자귀예요. 자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유위예요. 그것은 유루예요. 그건 참선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나더라도 그러한 생각이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무이라 그러고 무루라 그래요. 생각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도 거기에 끌려다니느냐 끌려다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선정은 육군이 육경을 보고 끄달림을 느끼지 않을 때 이걸 선정이라고 그러죠. 좋고 나쁨의 분별이 없을 때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이 없을 때 이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가부좌트는 걸 선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으로 외선내정이라 고요적정한 상태 이렇게 되되 혹여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우리는 선정이라 그러지 가부좌트는 것을 선정이라 하지 않아요. 불착내공무상, 불착내공유상, 불착외공내진무상, 자성공무상, 불착외공내진무상, 자성공유상. 내공이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상이 없다고 공한 것이 상이 없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상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으며 외공 내지는 모든 무선 자성공이 상이 없다. 무상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유상하다고 집착하지 않아요. 또한 불착 내공 무원, 불착 내공 유원, 불착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 무원, 불착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 유원이라 했어요. 내공이 무원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내공이 유원하다고 집착하지 않고 내공이 원이 있다, 원이 없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이 성품도 없고 자성도 공하다는 이런 공이 무원하다, 원하는 게 없다라고 집착하지 않고 또한 외공 내지 무성 자성공이 유원하다, 원하는 게 있다라고 집착하지 않느니라 라고 해야지. 사리자 제보살 마하살 수행반야바라밀다 여여시 법상고 당언여 반야바라밀다 상이라. 사리자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세상의 모든 인치가 공한 것. 공도 없는 공이어요. 저 언덕에 이르는 반야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르는 피안에 이르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나니 이와 같은 법과 상응하는 고로 공도 공한 이치와 상응하는 고로 마땅히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한다 하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유 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와 상응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바로 이러한 공에 대해서 내공, 외공을 비롯한 모든 18공에 대해서 바로 집착을 하지 않는 여여한 그러한 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대반야바라밀다 73회차 세일반에서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진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